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는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삼위일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의 사연인데요. 먼저 만나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삼위일체가 안 믿어집니다. 삼위일체가 뭔가요? 삼위일체가 참 어렵다는 분들 많이 뵙게 되는데요. 목사님, 오늘 좀 명쾌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를 성경에서 표현한 것을 요약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한편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기적을 베푸셨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 천지창조에서 역할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보내어지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에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문안을 할 때에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문안하게 되는 것을 보아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딸이자 엄마자 며느리다. 그런 설명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네. 그것은 한 분이지만 세 가지 모습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 이렇게도 나타났다가 저렇게도 나타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완전히 독립된 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독립된 분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세 모습으로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각각 독립된 세 분이 서로 대화도 가능하시고 기도도 되고 이렇게 서로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질문 주신 분처럼 잘 안 믿어진다, 어떻게 이것이 같고 또 다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오늘의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어떨까요? 네, 성경의 진리들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죠.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묵상하시면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고민을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 익명이 보장되니 솔직한 여러분의 고민 많이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